일단 이제 방송 사상 최초로 예. 예. 그냥 이미지 조금 약식을 좀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예, 제가 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경기에 예, 앉아 있다 생각하시고. 예, 보통 이렇게 이제 90도 각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를 잘 보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변은 직장을 갖다 잡아주는 배변 근육이 있습니다. 네. 평소에는 이 배변 근육이 수축을 했기 때문에. 예. 그 변이 잘 안 나가게 되죠. 그래서 아. 이제 근육을 갖다 좀 이완시켜줘야지 됩니다. 네. 이 각도를 좀 이완시켜줘야지만 이제 변을 잘 보게 됩니다. 예. 그러시면은 이제 대개는 이 무릎이 이 배꼽과 이 명치 사이에 와서 이 각이 이렇게 좀 좁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완이 잘 되거든요. 아. 그런 자세를 잡아주면 됐습니다. 무릎을 들어야 돼요. 예, 무릎을 한번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요?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발받침이 있으면은 이제 도움이 돼서 이렇게 두 개 가요? 예, 이렇게 하시고 조금 이렇게 숙이셔도 좋고요. 찌그러지는구나. 또 이게 조금 더 불편하다 싶으시면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. 예, 그렇죠. 예, 그러면은 이거는 좀 빼시고 다리를 놓으시고. 이렇게 깍지럽게 보십시오. 깍지요? 예, 이렇게 깍지럽게. 아, 이렇게요? 그러다가 배변을 누가 이렇게요? 이렇게 해서 변을 보시면 이제 직장 각이 잘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고갑이 증가되기 때문에 변이 잘 봐서. 선생님, 이건 변을 너무 예쁘게 보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근데 아까 처음 자세 이렇게 올린 자세는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저절로 그렇게 옛날에 그게 좋다는 얘기네. 이제 저희들이 검사하는 밤에 스퀴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스쿼팅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근육이 잘 이완이 돼서 변을 잘 보게 돼 있습니다. 이 자세가 좋은 그런 자세는 괜찮은 자세.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? 어떤 분은 이렇게 배를 꾹꾹 누르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등을 이렇게 치는 분도 만지거나. 있는데 아, 배변 보면서요? 아니 왜냐면 더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런 방법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? 장마비가 오거나 변비 환자들은 배를 따뜻하게 해줘라 그래서 핫팩을 많이 대줍니다. 한 50도 내지 60도 되는 핫팩을 대주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. 마사지 같은 걸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. 장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.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. 한번 여기 앉아서 좀 설명해 주시죠. 자, 마사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마사지를 이제 위에서부터 윗배에서부터 아래로 좀 눌러주시고요. 그렇게 양쪽 옆으로 이렇게도 좀 해주시는 것도 있고 이쪽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하고 여기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대장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쭉 몇 번 밀어주시게 됩니다. 그렇게 되고 또 직장 같은데 아래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그 압박이 가가지고 장이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장 운동이 좀 잘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좀 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앉아서 한성 씨 다리 되게 짧네요. 다리가 원래 짧은.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지금 마사지 그죠? 네. 이렇게 해주면서 간혹 이렇게 숙이고 복압이 조금 증가되면 호남사. 감사합니다. 아,